근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큼 가족을 위해 철저한 희생의 삶을 살아온 한 여인이 있다. 자식들, 시동생들, 시부모, 그리고 시할머니까지 돌봐야 했던 종갓집 맏며느리 서순아 씨. 그녀의 자리는 그리 쉬운 자리가 아니었다. 순아 씨가 시집 오던 해 코올릭의 막내 시동생까지 손수 키워 장가 보내고 평생 가난을 등에 지고 생활고로 숨이 가빠도 며느리로, 어머니로, 아내로서 모자람이 없었던 서순아 씨. 시동생들은 지금까지도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그녀를 부른다. 제가 그 멀리 사투리 할 때 제 큰 형수님이 저한테는 참 어머니 같이 이렇게 뭐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챙겨주시고 오늘날까지 대가족 이끌면서 참 고생도 많이 하셨고 저희들이 누구보다도 존경하고 어머님이 저리 계신 게 이제 대접을 받아낼 정도 되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딸의 뼈속서 미안하고 19 시집 온 그날부터 지금까지 남편과 함께 산 날은 고작 2년 생각해보면 너무나 박복한 인연이었다. 그러나 16 식구 뒷바라지로 보낸 고난의 세월도 남편의 한결같은 마음이 있었기에 견뎌낼 수 있었으리라. 저기요! 잠깐만요! 저 미안하지만 같이 좀 갑시다! 저 장에 다녀오시나 봐요? 아, 네. 아,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내 창호씨! 조심하세요! 위험해요! 내 종이! 위험해요! 저기 몸조리 잘하십시오. 예. 제 이름은 이재봉입니다. 그쪽 이름은 순. 아, 이거 아까 거기서 주웠는. 예. 자냐? 아니요. 재봉아, 저기 저 건너마을 처자가 참 참하던데, 내 이번 참에 중매 한번 넣어볼까 싶다. 아, 중매요? 아유. 제 처제 무슨 결혼이에요? 아이고, 그게 뭔 소리여? 너는 종갓집 장손이다. 네가 얼른 장계를 가서 자리를 잡아야 우리 집안이 바로 서는 것이여. 응?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들 말고 내일 한번 가서 슬쩍 한번 보고 와. 예미가 보기에는 그냥 참하고 싹싹하고 아주 괜찮더라. 아, 됐어요.
자, 엄니. 에? 자, 사실은요, 저 마음에 둔 아가씨 있어요. 아니, 그것이 참말이요? 에? 그 누군데? 어느 집 처잔디? 에? 그 입상이 좀 잘 좀 다듬어. 알았어요. 아유, 집에 계셨네요. 아유, 저 생각 좀 해봤수. 아유, 생각할 거 뭐 있어요. 가면 좋겠다. 아유, 그냥 집안 살만하겠다. 시부모님 될 사람이요. 그냥 더할 나위 없이 좋다니까요. 거기다가 시아버지 자리가 그냥 훈장님이셨고 아주 뼈대가 괜찮은 집안이라니까요. 근데 그 청년이 우리 애를 언제 봤답니까? 글쎄, 나루토에서 서로 이렇게 만났을 때 첫눈에 그냥 정을 쳤답니다. 그 일 없습니다. 우리 딸은 그런 사람 알지도 못합니다. 참. 아이고, 그냥. 아이, 가뜩이나 그 꼿꼿한 양반한테 그런 얘기를 못하러 해요. 아이고, 아이고, 주책 같은 일하고. 아유, 아니, 그런 자리가 어딨다고 그래? 아유, 참. 이렇게 갑자기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아니, 결혼할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고 오는 경우는 내가 들어보지도 못했어. 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그 돌아가시오. 이런 경고없는 사람은 더 이상 얘기하기도 싫소. 빨리 가시오. 아, 참. 하하. 아이고, 시상에, 어? 이렇게 비단을 바리바리 싸버린 줄 것도면은 아주 그냥 잘 사는가 보네. 어? 하긴 돈이 있어도 매뉴리 귀한 줄 모르면 이렇게 못하지. 어? 아이고, 얼굴도 잘생겼고 듬직하게 생겼고. 야, 너 그 사람이 그렇게 드시느냐? 아니요. 그래도 싫지 않은가 보네. 아이, 그게 아니고요. 우여곡절 끝에 난 그 사람과 결혼했다. 불안하고 두렵기도 했지만 넉넉해 보이는 그의 집안과 믿음직한 그 사람을 믿었다. 아버님! 어머니! 형! 왔다! 오라버니, 다녀오셨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다녀오셨어요, 형님. 다녀오세요, 형님. 아이고, 어서 오니라. 그래. 아이고. 언니! 그래. 그러나 막상 도착한 시댁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다. 시부모님, 시할머니와 3살박이 막내 시동생까지 팔남매의 형제. 그는 가진 거라곤 가난뿐인 종갓집 종손이었고 함에 지고 왔던 비단은 우리 집안을 속이기 위해 마지막 남은 소를 팔아 마련한 것이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다. 내가 많이 자제하고 말을 안 합니다. 보는 데서 눈물도 안 흘리고 참 너무 대식구였고 막 그 이 형제간들이 너무 막 의리게 보여서 참 막막한 생각도 들었었는데 그게 또 이제 그대로 그 키우는 그 애정이 있어갖고 그냥 살면서 나한테 주어진 업이니까 하고 이제 그렇게 내 이제 수발하고 살았거든요. 아이고,
그냥 어쩌시려고요? 아이 어쩌긴. 기재사인데 돈은 없고 닭이라도 잡아야지 어쩌겠냐. 아니 이제 두 마리밖에 안 남았는데요. 아이 그럼 기재사를 그냥 넘기자는 것이요? 우리 집이 비록 이렇게 기울긴 했지만은 우리 집이 종갓집이다. 예? 아 얼른 얼른 물 끓이고 해요. 아니 뭐 하고 있냐? 아 예. 가난으로 끼니조차 잊지 못하는 날이 빈번해도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마련해야만 했다. 종갓집 살림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다. 그러다 결국은 일이 터지고 말았다. 조금씩 쌓여가기 시작한 빚은 주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우린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다. 아이고 순아야, 아이 어떻게 왔어? 아이고 들어오지 않고. 엄마. 아버지 보기 그래서요. 엄마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요. 아니 왜? 무슨 일 있어? 너무 힘들어요. 빚은 산더미지. 시동생은 중학교까지 그만두겠다고 하고. 어쩌면 좋아요. 끼니도 있기 힘들어요. 이 박복한 거사, 네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응? 막막해서, 너무 막막해서요. 엄마한테까지 걱정하지 말게 만들어야지 하면서서. 저, 내가 지금 당장 가진 돈은 없고 저 고추라도 말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라도 가져가면 돈이 될 거야. 죄송해요. 걱정만 끼쳐드리고. 엄마 걱정 마, 될 거야. 하루 종일 다리품을 팔아도 퉁퉁 부은 다리밖에는 남는 게 없었다. 막막하고 답답해도 기댈 곳이 없었다. 아우, 시원하다. 이번 한 일 해준 세경이야. 아유, 고맙습니다. 아침엔 반일, 하루 종일 고추 팔러 다니고 아주 사람 잡는구만. 아니, 그걸로 밥벌이나 되면 몰라도 몸만 축나지. 하도 답답하니까 하는 거죠. 어쩌겠어요. 일을 해도 돈이 되는 일을 해야지. 보험 한번 해보는 게 어때? 보험이요? 저 그거 사기 아닌가요? 모르는 소리 마시게. 보험도 은행에 적금 하는 거하고 똑같아. 아, 글쎄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너무 가지 마시라세요. 일하시는데 잠깐만 앉을게요. 아유, 참. 아유, 저 그러지 마시고 좀 얘기 좀 들어보세요. 좋은 게 나았거든요. 아유, 됐어요. 거기 다 지다듬는 거 보면 몰라요. 아유, 무슨 보험이야. 먹고 살기도 힘든 판이에요. 아유, 저 그러지 말고 좀 들어보세요. 보험 무슨 보험. 이번에 좋은 제품 나왔어요. 좋은 마음이라고요? 보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던 당시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심지어는 사기꾼이란 오인을 받기도 했고 지시와 냉대는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다. 아유, 어머니! 너 어디 그렇게 싸돌아댕긴겨? 어? 시방 집안 살림을 하자는겨 말자는겨? 왜 그러세요 어머니? 왜 그러냐고? 어? 너 눈 있으면 한번 집안을 샅샅이 둘러봐라. 어? 집안 구석구석이 이까지 쌓여있는데 뭔 일이 그렇게 바빠가지고 아침에 나가면 그냥 코빼기도 보기 힘든겨?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으이구, 며느리를 봤는지 상전을 모시고 사는지 원. 으이구, 여보. 육군 2등 종사 이재봉 제대를 명받고 돌아왔습니다. 아니 당신 얼굴이 왜 이래? 당신 나빠요. 나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은 몰라요. 알아. 미안해. 나 없이 당신 혼자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 절대로 당신 고생 안 시킬게. 나만 믿어. 응? 주렁주렁 많이 달렸구만. 괜찮네. 그러게 말이야. 아이고 죽고. 아주머니들 안녕하세요. 저 또 왔어요. 교육보험 가입 신청서 하나만 줘보실래요? 아, 예? 저 가입하시게요? 아, 예. 그러나 사람들의 인식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고 첫 가입자를 찾은 후론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했다. 아가, 이게 뭐냐? 무엇이다냐? 제가 한 달 동안에 일하고 받은 돈이에요. 얼마 안 되지만. 어디를 가서 돈을 벌어? 보험하러 다녔어요. 싫어하실 것 같아서 말씀 못 드렸지만 도련님들 학비라도 보태고 싶어서요. 아이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아이고, 어째 말도 안 했고 그랬냐. 이 돈은 애기 네가 고생해서 본 돈이다. 도다 너 필요한 데 쓰거라. 아이고, 아가. 참말로 미안하게 됐구나. 고생 많았겄다. 예? 밤으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침도 일찍 일어나지. 애들 도시락을 다섯 개 싸고 출근 시간 맞춰가는데 보통 힘인가요, 그게? 오로지 그냥 그 일도 뒤에서 받추는 힘이 없으면 여기에다 나 목숨을 걸고 생각한다면 못 어때요? 나 이거 아니라도 남편이 벌고 해먹고 살 수 있다는 의지를 하니까 나가 용기 내서 이런 것 같아요. 왜 이러세요? 새끼는 누구요? 이거 맛있는데 한 숟갈 줄까? 응? 저... 어머님! 어머님 빨리 좀 와보세요! 할머님 이상해요! 어?
아니 어머니 이거 아이고 우리 어머니 하고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야 어 깜짝이야 아이고 왜 그러세요 아우 이거 놓으세요 나 밥 좀 통 아우 나 밥 좀 달란 말이야 밥 좀 줘 아이 참 밥 좀 줘 아, 저... 할머니 아줌마, 할머니 밥 좀 줘. 할머니 집에 가요 라이 아유 빨리 가세요 밥 좀 달란 말이야 나 빨리요 안 가시 너 나 가이 니가 나 굶겨 죽일라 그러지 있냐나 갈렘 너나가 있냐나 아유 나 안 할머니 가 아니에요 빨리 가서 밥 먹어요 싫어이 밥 좀 줘 여기가 좋단 말이야 빨리 여기 가세요 정말 줄 거예요 정숙 어머니 정숙 어머니 정숙 어머니 아버님 아버지 아버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님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아니 누가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아저씨 김씨 아저씨가 처음 발견하셨어요? 글쎄 말하기에 누인네가 쓰러졌지 뭐야 뺑소니 사고인가 봐 예? 우리한테 이렇게 지독한 거죠. 아버님마저 저렇게 되면 어쩌라고. 수술비는 어떻게 마련해요. 이제 겨우 빚 청산 하나 했더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기 집하고 너무 멀어서 내가 어떻게 할까 망설였는데 울산에 어느 고등학교 성우과에서 일자리가 났어. 제대로 취직하면은 아마 돈도 융통할 수가 있을 거야. 또 떨어져서 살아요? 이제 겨우 마음 모아서 같이 살아보나 했더니 또 떨어져요? 우리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살란 법 있겠어? 고생 좀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좋은 날도 있을 거야. 아버님 죽 드세요. 교통사고로 인해 아버님은 반신불수가 되셨다. 치매 걸린 할머님 돌보기와 아버님 병수발은 모두 내 몫이었다. 일은 아무리 해도 끝이 없었다. 고통 속에서도 세월은 어김없이 흘렀다. 어느새 다섯 명의 아이가 태어나고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건강하게 자라주었다. 나 학교 안 가. 학교를 왜 안 가? 이렇게 낡은 교복 입는 애 나밖에 없어. 애들이 나보고 뭐라는지 알아? 부리에 떡이 성금 모으면 나한테 줘야 된대. 집안 형편 뻔히 알잖아. 이번 학기만 참어, 응? 몰라! 아이, 저...
아유, 도련님. 이거요. 네, 형수님, 이게 뭐예요? 옆집 영철이 엄마가 소개해 준 자리에 선보러 나가세요. 제가 도련님 선보러 나가라고 큰 마음 먹고 산 거예요. 형수님, 안 그러셔도 돼요. 아, 집안 형편 뻔히 아는데 전 괜찮으니까 이거 다시 돈으로 물리세요. 우리 도련님도 예쁜 섹시 얻으셔야죠. 엄마 거짓말쟁이야. 돈 없다며? 나한테 돈 없다며! 아, 얘가? 아, 버르장머리 없이? 가끔 보면 엄마가 계모 같아. 다른 식구들한테 잘하고 우리만 구박하잖아. 정수가! 정수가! 엄마한테 퍼붓고 나니까 속이 시원해. 너 이게 뭔 줄 아니? 네 엄마 양말. 왜 5년 전인가 니들이 어버이날이라고 모아서 사준 거 말이야. 꿰매고 또 꿰매고 수십 번 꿰맨 자국이 보이지? 네 엄마 이 못난 아빠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자기 손으로 옷 한 벌 안 사 입고 양말 한 짝 안 사 신었어. 아빠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니들이 고생하는 엄마 생각해서 잘 해줄 거라고 믿었는데 네 엄마 불쌍하고 미안해서 이 아빠가 죄인이다. 손대지 않고 곱게 키우려고 내가 널 때린다니 우리 딸 많이 아팠지. 아니 엄마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엄마. 자식들 마음을 많이도 아프게 했다. 하지만 가난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 아유 어서 들어요. 차린 건 별로 없지만 우리 형수님, 내겐 큰 누님 같으신 분이셔. 당신 나하고 결혼해도 형수님한테는 정말 잘해야 돼. 아유, 난 그저 우리 도련님한테만 잘하면 아무것도 안 바래요. 자, 그리고 이거. 이게 뭐예요? 도련님 앞으로 들었던 통장이에요. 결혼 자금에 보태 쓰세요. 형수님. 도련님들, 아가씨들
7명분으로 쪼개서 적금하다 보니 돈이 얼마 안 돼요. 마음은 한없이 잘해주고 싶은데 형편이 이러니 제 마음 아시죠? 형수님 고맙습니다. 전 평생을 갚아도 형수님의 사랑은 보답 못할 겁니다. 어린 도련님들하고 아가씨들 볼 때면 언제 닦아서 시집장가 보내나 막막하기만 했었는데 하나 둘 짝 찾아서 나가니까 한편으로는 후련하면서도 마음이 텅 비는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애들도 다섯이야. 이제 걔네들 잘 키워서 시집장가 보낼 걱정해야지. 그러게요. 나는 남의 뒤치다꺼리나 하는 운명을 타고났나 봐요. 예전에 나는 우리 집 환경이나 내 운명 생각하면은 서글퍼서 견딜 수가 없어. 늘 자신도 없고 용기도 없었어. 그런 나를 당신이 구해줬어. 그런데 정작 나는 당신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네. 당신이 나한테 해줘야 될 게 꼭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데? 난 나중에 애들도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나면 작은 집 한 채 사서 당신이랑 어머님이랑 다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때까지만 당신 건강하고 오래오래 같이 살아주면 그게 소원이에요. 아이고, 고작 그거야? 당신은 욕심이 너무 없어. 내가 당신을 위해서 평생 살았던 것처럼 약속해줘야 돼요.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이 나를 지켜주기로. 네, 알았어. 내 약속할게. 내 당신 손발이 돼서 죽을 때까지 당신 꼭 지켜줄게. 결혼한 지 40년 만에 양옥집 한 채를 짓게 되었다. 집을 아주 아담한 우리 집을 가지고 어머니와 우리 부부 다복하게 사는 것. 일생 동안 가져온 단 하나뿐인 소망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쪽에다가 이제 정원을 좀 아담하게 만들 거야. 당신 좋아하는 화초도 좀 가꾸고 뭐 가끔 가다가 이렇게 좀 기분 내면서 차도 한잔 마시고. 좋겠다. 아니 근데 당신 언제 이렇게 돈을 많이 모았어요? 당신 고생하는 거 생각하면은 동전 한 개도 함부로 쓸 수가 없더라고. 뭐 버스비 아끼고 담배값 아껴서 모은 거지 뭐. 그렇게 겁돈 손이 이렇게 딱딱하게 됐으니 당신 참 고생 많았어. 당신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오늘 같은 날이 있을 수가 있었겠어. 아이고. 아유, 여보 어디 가세요? 내 좀 급하게 다녀와야 할 데가 있어서.
여태까지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내 저녁 전에 들어올게. 된장찌개나 좀 구수하게 끓여놔. 아이고, 비도 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내일 가시면 안 돼요? 얼른 다녀올게, 응? 아주머니! 큰일 났어요! 당신 나랑 여행하려고 이거 계약하러 갔던 거였어요? 그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잠만 자고 있어요? 당신이 없는데 이 땅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발 좀 눈 좀 떠봐요. 당신 나랑 약속했었잖아요. 내가 늙어서 죽을 때까지 나 지켜주기로 당신 약속했었잖아요. 이런 몸이 어디 있어요. 나만 놔두고 이런 몸이 어디 있어요. 제발 좀 일어나봐요, 여보. 제발 좀 일어나봐요. 아유, 여보. 당신이 좋아하던 꽃피던 거 다 이을러지는데 당신 손길이 안 가니까 다 죽어버리고 없네요. 언제 와서 이 국가 꽃 벗을게요. 국화 보기 좋다고 끊지 말으라고 했었더만 국화는 죽었다가 다시 피는데 당신은 올 줄을 모를까요? 남편의 따뜻한 손길이 곳곳에 느껴지는 집. 그녀에게 이 집은 남편의 품과 다를 바 없다. 남편이 손수 심은 꽃이 피었다 지고 남편이 고른 마당의 돌을 밟을 때마다 순아 씨는 하루에도 수백 번 무너지는 가슴을 쓸어내린다. 처음에는 초집에 엄청 어렵게 살았는데 이제 좀 결론적으로 이제 좀 아주 잘 사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먹고 살만 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이루고 살았는데 저러고 그냥 가시뿌려 놓으니까 나가 너무 진짜 말로 할 수도 없고 사람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가고 나니까 옛사람 말이 뭐 한 사람 거느리 강당 삼천리가 한다더만 삼천리가 아니에요. 전부를 좌우한 것 똑같아요. 한 분이 열여섯 대 식구. 그러나 이제 시어머니와 순아 씨만 외로이 남았다. 3년 전
중풍으로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시어머니. 어느덧 남편의 빈자리는 아픈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으로 채워지고 예순을 훌쩍 넘긴 며느리 등에 업힌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마냥 안쓰럽고 미안할 따름이다. 시어머니를 업고 병원을 찾아가는 지금 부디시고 내시고 하세요. 하늘이 땅에 닿은 듯 순아 씨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진찰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신가? 아니 뭐 지금 청진환자와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죠. 아픈지도 아무 문제도 없대요. 예, 예. 그리고 며칠 전부터 부쩍 힘이 없어 보이는 어머님. 남편을 잃은 후 순아 씨는 어머님의 사소한 변화에도 더욱 가슴을 졸인다. 나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먹고 나가 바빠서요. 이때가 나가면. 어린아이처럼 가벼워진 시어머니. 평생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고 순아 씨 아니면 한 발자국도 걷지 못한다 해도 함께하는 시간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순아 씨.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아픔을 더는 겪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일 것이다. 두둑두둑 떨어져 내리는 머리카락. 오랜 세월 대식구들의 머리를 자르며 자신의 아팠던 세월까지 잘라내고 싶었던 순아 씨. 지금에 와서 부산했던 옛날이 그립기만 하다. 사람들이 오는 좀 화목해서 뭐 별 아무 뭐 서로가 막 이렇게 불편하게 안 오고 그럴 때 화목했고 또 이제 뭐 애로운 일이 생겼을 때 행기관이 많이 모여들 때 우애가 좋고 너한테 아픈 소리 안 해도 되고 그럴 때가 제일 부드럽고 좋았어요. 뭐 한다고 뭐 잡는데요? 감자 수확철이 되자 전국에 흩어졌던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다. 해마다 농번기에도 순아 시내는 사람을 사서 일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식구가 힘을 모아 이루지 못할 일이 있을까? 어머줄은 우리 집 서울줄, 부산줄 딱 이래가지고 큰일이 있을 때마다 빠짐없이 찾아오는 형제들. 종갓집 맏며느리란 이름으로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순아 씨. 그러나 그녀는 웃음을 잃지 않는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그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지금 그녀는 행복하다. KBS, KBS, KBS.